네, 정성일 배우님, 진평규 배우님, 김실록 배우님, 차승원 배우님, 박정민 배우님, 강동원 배우님, 그리고 김상만 감독님과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네, 인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박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올해 개막작은 잘 아시다시피 김상만 감독님의 전란이고요. 영화 전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박찬욱 감독님께서 제작 및 각본에 참여를 하셨고, 김상만 감독님을 비롯해서 출중한 실력의 한국 영화인들이 힘을 모아 완성해낸 사극 대작입니다. 여기 여기 계신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김신록, 진성규, 정성일 배우님까지 호화로운 배역진이 만들어내는 캐릭터의 조화 또한 매력적인 전란을 저희 부산국제영화제의 화려한 개막을 여는 작품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저희 이제 감독님부터 배우분들까지 한 분 한 분 그 인사 소개 말씀을 듣고요. 바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란을 연출한 감독 김성환입니다. 한 10년 만에 다시 영화를 이제 찍게 됐는데, 그래서 뭐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부산에서 부산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한켠으로 좀 안심을 했다. 그리고 어쨌든 작품을 찍는데 제 옆에 있는 이 훌륭한 배우들과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영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네, 저희 전란 드디어 이렇게 처음으로 네, 인사드리게 됐는데, 네, 재밌게 나중에 봐주시고, 네, 그 부산영화제 개막작으로 돼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화제를 찾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려 역을 맡은 박정민입니다. 부산영화제 몇 번 와봤는데 개막식은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만든 영화로 또 개막작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주시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전란에서 백성을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선조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 날씨가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박정민 씨 얘기대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란에서 의병 범동 역할을 맡은 배우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막작에 선정된 작품으로 이렇게 부산영화제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멋진 배우님들,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자령 역할 맡은 배우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부산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내려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개막작으로 선정이 된 영광스러운 일도 너무 좋고, 하여튼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란에서 갱신 역할을 맡았던 정성일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 길 내려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네, 즐거운 시간 잘 보내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가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할 텐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손을 좀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나은정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초반에 좀 실화에서 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그 놀라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실화에 기반을 해서 이 영화 출발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그 강동원 씨와 박정민 씨한테는 이제 워낙 검술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그런 장면이 많기 때문에 인물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액션에 또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 쓰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하고 배우 두 분한테 드리는 질문인가요? 네. 아, 그 죄송한데 감독님이 지금 질문을 잘 못 들으셨다고 죄송하지만 질문 한 번만 조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화 기반 했다고 하셔서 계기가 된 네. 네, 일단 임진왜란이라는 그 시대 배경 자체에서 출발을 했고 그 선조 시대라는 것 외에는 다 창조된 인물들이고요. 그래서 뭐 실화 기반이라고 이라기보다는 그냥 배경 정도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소는 왕조실록에 이제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시각화하려고 했다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천룡은 좀 자유분방한 검을 쓰는 그런 인물인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상대했던 어떤 인물들의 검을 바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천재검사 같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인물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인물 상대방들에 대한 뭐 분노와 혹은 뭐 수련할 때 즐거움이라든지 뭐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 뭐 무술팀과 잘 감독님과 잘 얘기해서 네, 감정을 잘 담아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네. 예, 저도 그 천영과 헤어지기 전에는 천영하고 뭐 비슷한 검술을 이제 쓰다가 헤어지고 나서 한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왕을 호위하면서 또 그 군대 안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갖고 돌아와서 천영하고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의 검술을 표현하고 싶어서 감독님하고 뭐 액션팀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는 어쨌든 종려는 조금 더 천영보다는 굵고 큰 검을 쓰고 보통은 이렇게 세로의 형식으로 가던 이제 검술을 조금 더 머리 위에서 가로의 형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형식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네, 요 앞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손을 좀 이렇게 계속 들고 계셔야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 이다원 기자고요.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사실 처음에 개막작 넷플릭스 영화라고 이제 선정이 됐을 때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서 왜 선정이 됐는지 알 것 같았고요. 그럼에도 이제 배우분들이 이 넷플릭스 영화로 부국제에 서는 개막을 하는 좀 소감도 궁금하고 사실 좀 앞으로 한국 영화 극장가가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 개막 이후에 좀 어떻게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각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김상만 감독님하고 배우 한 두 분 정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 뭐 영화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항상 뭐 시대마다 그런 고비가 한 번씩은 다 있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그런 이렇게 통과의례 같은 시대가 변하고 이제 그런 통과의례가 아닐까 영화 자체가 없어지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감히 이 부산 영화제에서 뭐 이런 거는 좀 오만한 말씀이지만 영화는 계속 생명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 성의껏 답하겠다고 하신 김신복 씨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요? 일단 저희 영화가 이제 넷플릭스 영화로 공개가 되는데요. 전 세계 190개 국가에 이제 오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저희 영화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이게 스크린으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꼭 넷플릭스 영화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도 더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영화가 좋은 평을 받아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평과 또 관심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배우분들 중에 또 혹시 답변 예 없으시면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현장에서 항상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치열하게 영화를 만드니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계속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 같고 그 노력을 놓지 않는 한은 이렇게 또 좋은 영화제 영화를 들고 오는 일들도 생길 것 같고 한국 영화들도 또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여기 가운데 손을 조금 네, 높게 들고 계셔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뉴스맨의 김상문 기자입니다. 이제 감독님께 이제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후반에 그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에서 건물을 이제 지를 때 보통 두 명이 합을 맞추는데 이 영화는 세 명이 도전하는 것이 엄청난 이제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개 속에서 세 명이 각자 이제 대표하는 그런데 두 명은 뭔가 커무한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영화의 결과를 보셨지만 한 명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걸 가지고 있었던 그 캐릭터 구축에 있어서 어떻게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저는 이제 요 이제 제 입장에서 이쪽에 계신 네 분의 배우가 개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각 집단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입장을 대표하게 아주 정교하게 특히 이제 선조역부터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념적인 걸 벗어나는 어떤 각자의 어떤 인식과 책임감 가지고 생각됩니다. 이 캐릭터 구축에 대해서는 혹시 배우님들이 이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하실 때 어떤 좀 의도와 다짐을 가지고 하셨는지 좀 답할 수 있으신 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엔딩 씬에서 그 3인이 싸우는 그 부분은 사실 시나리오에는 이제 3인이 엉켜서 싸운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실제로 예 그거를 액션 설계하니까 좀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놈놈놈이라든지 이런 총격 액션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뭐 설정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리퍼런스로 삼아서 좀 봤지만 이게 검술로는 이게 어려워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안개 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서로의 상대가 계속 바뀌면서 할 이렇게 오리무중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 싸움에서 격리돼서 자신이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어떤 고독감 이런 것도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7년의 애증을 이제 풀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나중에 이제 그 안개가 거치면서 최후의 어떤 결말로 향해 가는 그런 어떤 극적 효과를 같이 이렇게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해무 액션을 좀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뭐 그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어쨌든 이 영화는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 시스템, 뭐 계급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아마 다들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그것을 지금 기자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그를 대표하는 그 시대에 따라서 사는 대로 이렇게 사고가 생각하는 게 틀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그런 걸 각자 이제 대표하는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또 각자 캐릭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듣고 싶네요. 네.
네, 갠신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감독님이랑 어쨌든 대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캐릭터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쨌든 갠신이라는 게 물을 중요시하는 어떻게 일본의 사무라이 역할이긴 한데 전쟁이란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실력을 쌓고 뭐 누구와 대결을 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무사도 정신이 아닌 약간 살인 사륙으로 변화하는 그런 인물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만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마지막까지 가서는 결국은 이제 자만하고 오만해서 무너지는 그런 인물을 저는 생각하고 연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김자령 역할을 맡았는데 의병장이고요. 그리고 양반 출신으로서 이 의병들을 모아서 이 전란에서 좀 많은 사람들 구하고자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이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 이 김자령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하지만 이 자기 아니만을 생각하는 선조가 저렇게 하더라도 왕이라는 그 왕권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에 대한 건 늘 가지고 있는 양반이기도 했었고 그 두 개를 다 가져가려고 했던 인물이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하는 대사를 보면 왕권에 좀 더 기대고 이 정치적인 걸 좀 더 기댄 인물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이 의병들을 통해서 또 깨우쳐지게 되는 저의 어떤 그 모습이 저 서민을 위한 게 더 나은 선택이었나라는 걸 마지막에 좀 깨닫고 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감독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범동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의병이고요. 또 의병장의 김자령 장군을 무척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자령 장군 같은 경우가 어떤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라면 범동이 믿는 것은 어떤 생각, 관념 같은 것이 아니고 혹은 사상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깨친 어떤 삶의 순리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범동은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산천초목과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대본을 처음 쓰셨을 때는 남자 캐릭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를 이제 캐스팅 제안을 주셨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 시절에 사실은 여자들이 의병에 합류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너무 우리 산천 초목 내 이웃 우리 가족을 죽이는 이런 일 전쟁 같은 것을 겪으면서 그냥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밖에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굉장히 선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 사람은 체제를 위해서 싸우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반체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비출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람의 원동력은 신념이나 체제가 아니고 어쩌면 어떤 삶의 그냥 경험, 자신이 삶을 통해서 소중하다고 믿는 것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를 감독님과 나눴습니다. 선조는 뭐 워낙 손이 많이 탔던 캐릭터라 경우의 수가 사실은 별로 없었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고약한 맛 그리고 왕으로서의 위엄 있는 맛이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서 그게 한신 안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파생될 수 있게 그런 캐릭터로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도 그랬었고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저울의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기울면은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를 할 때가 잘 타야 됐었던 캐릭터인 것 같아서 근데 다행히 뭐 감독님하고 감독님이 좀 이렇게 여지를 많이 열어주셔서 캐릭터를 이렇게 풍성하게 살을 입히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지금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기에 임했었던 것 같고 그런 결과가 나왔었으면 또 그렇게 봐주셨으면 예,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혹시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예, 손 들어주시면 예, 그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오보람 기자입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박도신 대행님하고 감독님 두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대행님께는 국제 개막작의 청소년 관람불 같은 분이요. 영화에다가 넷플릭스 영화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뭐 물론 기자회견 때도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왜 지금 부국제에서 동시대 관객들이 이 영화를 스크린으로 봐야 되는지 그 선정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이제 영화를 본 세대니까요. 좀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 작품이 그 박찬욱 감독님 모호필름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박 감독님께서 어떤 도움 주셨는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후보작으로 봤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너무나 재밌게 봤었고 사실 대중적으로 다가가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불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는 좀 모험이긴 한데 아 그것조차도 한 시도해볼 만한 모험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넷플릭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독립영화, 완성도 높은 독립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을 해왔었는데 그 기조는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중성을 생각해야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OTT 작품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대한 문호는 개방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찬욱 감독님하고는 뭐 제가 예전에 JSA에서 미술감독을 했을 때부터 좀 뭐 그때가 이제 어쨌든 처음 뵀었는데 그 시점에 제가 입봉은 못했지만 제가 입봉을 앞두고 있었어요. 연출로서. 근데 어떤 저 감독으로서 이제 스승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작품에서 박 감독님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작품에서의 어떤 뭐 장점을 좀 봐주셨는지 이제 이 작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이 작품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 완성한 이후에 이제 각서 작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디벨롭해 나가는 과정에서 감독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그 동주 촬영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일일이 다 컨펌을 보시면서 저랑 이야기 나누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에너지가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현장에는 많이 못 오셨어요. 근데 현장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그 시나리오의 그 섬세한 그 대사 한마디를 정확하게 이렇게 디렉션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동원 씨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동원 씨가 한번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좀 놀러 왔어요. 그 장면이. 한번 잠깐 얘기해 줄래요? 뭐? 박 감독님이 이제 현장에 처음 오셨던 날이었죠. 그죠? 이제 제가 연기를 하고 모니터로 돌아왔는데
거기 그건 장음이다. 단음이 아니라 장음이다. 네? 처음에는 네? 이게 대사는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아 장원 맞아 맞아 제가 장원 장원급제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왔더니 감독님께서 장원급제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네. 더 놀라운 건 이제 도건 씨가 그날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대사 분량에서 그 장음 단음을 다 체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원 씨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큰 가르침이셨고 실용적으로 편집본일 때도 제가 이렇게 약간 관성적으로 편집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 편집본을 다 일일이 뜯어보시고는 아니 이렇게 잘 찍어놓고서 왜 이렇게 편집했어? 그래서 원래 의도를 다 살려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또 도움도 주시고 해서 저한테는 이제 스승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찍고 있는데 똑같은 거죠. 이제 나레이션 하는데 뭐뭐가 중요합니다를 그냥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거를 도저히 거기다 포인트를 둘 수 없는 대사인데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심하게 아주 꽂히 아 심하게 꽂히시는 네. 그 장음 얘기하니까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될건 예, 뭐 하고자 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예. 그런 면이 저한테도 있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저 다음 질문 하실 분 손들어 주시면 뒤로, 예, 기자님. 그리고 다음에 저기 해드릴게요. 예. 아, 한국어라 제 얘기 기자입니다. 그, 아까 금방 있었던 그 질문에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감독님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박찬욱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이걸 한번 연출해보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 영화를 한번 연출해보고 싶었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어떤 계급에 대한 이야기,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 이 영화가 갖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고 연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어떤 뭐 계급 시대를 이제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어떤 계급에 대한 관점 이제 그런 부분은 뭐 평소에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는 아까 다른 기자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이 각자 그 시대에 대한 관점들을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것들을 굉장히 잘 녹여냈고 그 점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그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하나, 모든 캐릭터는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의 다름을. 그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이거는 그걸 잘 담아내면 되게 좋겠다. 이게 또 뭐 어떤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극 연출을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만약 한다고 해도 이 고증이 너무 선명한 조선시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이벤트를 도려 그 중간 7년을 빼고 그 전 상황과 후 상황을 그렸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떤 참신한 구성이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끌려서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헤럴드 김다솔 기자인데요. 저는 감독님과 김신록 배우님께 질문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흐르는 분위기가 민중의 분노라고 느꼈고 그래서인지 뭐 레미제라블의 민중 복리가 생각나기도 하고 마치 장발장이 낙인에 찍힌 듯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선조가 약간 좀 무지한 앙뚜안애들 연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계급 간에 일어나는 반란이 있어서 분노 이외에 좀 중점을 둔 인간의 감정이랄까? 그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김신록 배우님은
홍일동으로도 근데 단순한 조연급이 아니라 되게 일당백 역할을 하고 실력도 출중하잖아요. 아까 캐릭터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좀 이런 영화에서 좀 실력 있는 여자 캐릭터로 나온 소감도 궁금하고 마지막에 또 리더가 될 것을 암시하기도 했잖아요. 개인적인 소감 좀 궁금합니다. 그 반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노 이외의 감정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도 역시 이제 어떤 시대에 대한 이 상에서 오는 건데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나 싶긴 한데 이제 그래서 천영이라는 인물은 본인이 평민이었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사회에서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왕, 귀족, 평민, 노비라는 그 시스템을 인정하는 베이스에서 이제 가는 건데 그 베이스 자체를 인정하고 가는 자신의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충격을 받은 듯이 아마 깨졌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시스템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대로 보고 볼 수만 없다라고 하는 그 천영의 대사는 단순히 그냥 분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가 그거를 드러내고 있는 대사가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동이 굉장히 그 자령의 오른팔이 천영이라면 왼팔이 이제 범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무예도 좀 뛰어나고 근데 이게 어떤 배워서 익힌 무예라기보다는 정말 실전에서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얻은 자기만의 방식의 어떤 싸움을 부사할 줄 아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한테 1번으로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액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액션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도리깨라는 무기가 보통 그 시절 백성들이 이렇게 깨를 터는, 곡식을 터는 농기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깨를 털고 곡식을 털고 하던 이 평범한 백성이 그 무기를 이제 그걸 무기 삼아 들고 나와서 어떻게든 싸워내보려고 했던 그 역사가, 전사가 어쩌면 그 무기 하나에서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무기를 제작하는 데도 꽤 미술팀에도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저의 신체 사이즈, 그리고 움직임의 반경, 그 다음에 힘의 세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리깨의 두께, 길이, 뭐 강도, 탄성 같은 것들을 되게 여러 차례 시범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액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범동의 움직임이 너무 이렇게 깔끔하거나 어떤 합을 맞춘 배워서 익힌 체계, 뭐 이렇게 시승을 통해서 익힌 움직임이 아니고 조금 더 투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무술 감독님하고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할 때는 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책으로 공명의 도리를 익힌 사람들과 다른 어떤 삶을 통해서 그냥 어떤 경험을 통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같은 것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기할 때는 이성적인 인과로 이렇게 사유하거나 뭐 좀 추론을 해내는 이런 눈빛이나 표정 같은 것 대신에 되게 충동적이고 좀 직감적으로 어떤 사태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천영이 그 우리 대동계는 이제 말고 다른 이름이 필요한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라는 물음에 천영이 범동계 어때? 뜻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두루 하나다? 뭐 이렇게 하면서 범동이라고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극이 이렇게 막 춤추는 민중들을 대상으로 극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 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역할을 했다는 것도 되게 뿌듯했고 좋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스 손정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동원 씨께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군도 때는 양반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도포를 입고 말을 타고 액션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몸종이 돼서 이렇게 좀 허름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이렇게 액션을 하셨잖아요. 좀 그때와 지금의 차이랄까요? 그런 것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몸종 역할, 노비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들어왔을 때 되게 좋았어요. 되게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양반 역할을 하면은 할 때 좀 제약이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조금 덜 자유로운 네,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 표현도 좀 절제를 해야 되거나 혹은 어쨌든 그 양반으로서의 좀 기품과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정민 씨 이제 몸종을 하면서 매우 편하게 자유롭게 연기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사실 연기할 때도 감정 표현도 좀 더 기존에 했던 다른 캐릭터들보다는 더 많이 하려고 했고 그리고 액션 자체도 좀 더 자유로운 액션을 더 마음껏 네, 칼도 되게 형체가 선이 막 딱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좀 자유로운 칼을 쓰려고 많이 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시간 저희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더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은 시간이 괜찮나요? 시간 정도. 혹시 그러면 질문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안녕하세요. 뉴스팀 양진영입니다. 저는 정성일 씨가 연기하실 때 계속 통역이 붙잖아요. 그런 게 조금 의도치 않게 좀 웃음 포인트가 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다른 배우분들도 그 통역에 딱 붙었을 때 액션을 하시면서 좀 어떻게 좀 신경 쓰셨는지 아니면 좀 오히려 신경을 좀 끄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게 어쨌든 영화적으로는 재밌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기할 때는 크게 뭐 당연한 그 당시에 당연한 그런 거였을 테니까 제가 엄청 그걸 인지하고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이거는 오히려 저기 성일이 형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저도 그게 연기를 할 때는 제가 어쨌든 일본인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옆에 통역을 해주시는 우리 고한민 배우가 좀 잘한 것 같아요. 그거. 고한민 배우가 그 재미적인 부분이 어떻게 그게 웃음 포인트가 됐다면 그거는 한민이라는 그 배우가 또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해서 잘 살린 부분인 것 같고요. 연기할 때는 사실 뭐 그거를 그렇게 뭐 정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통역사가 통역해주는 말로 들으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배우분들 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그 저희 기자회견 이거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기 좀 가려서 안 보이시는 쪽에 아, 한 분 더 계신가요? 이제 저 한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 네, 죄송합니다. 저 두 분 질문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국민일보 임세정입니다. 영화 잘 봤는데요. 그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좀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영화가 재밌어서 대중성을 고려했을 때 OTT 작품 여부를 떠나서 개막작으로 선정하셨다고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지금까지 구국제 개막작은 좀 동시대에 저희한테 어떤 생각할 지점을 주는 영화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재미와 별개로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셔서 이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됐는지 박도신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한 20년을 근무를 했는데 프로그래머 하다 보면 어떤 작품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비슷합니다. 아, 이거는 꼭 개막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OTT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아까 청불 얘기도 하셨는데 작품을 봤을 때 꼭 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OTT가 됐던 등급이 됐던 그런 부분에 떠나서 아, 이것들은 관객들한테 꼭 소개를 시켰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었고 한국영화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사실 이게 이제 OTT라는 작품이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 영화제는 어디까지나 독립영화 중심, 저희 영화제를 이끄는 가장 큰 축은 독립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 마지막 질문 좀 옆에 계신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부호집행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감독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호집행위원장님께는 이제 아까 이제 다른 기자분이 하셨던 질문에 좀 정확한 대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저 OTT에 방점을 찍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 영화의 어떤 의미가 개막작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걸 한 말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앞에 나온 언급들이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화가 OTT 시리즈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촬영한 화면이 큰 스크린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 보일까 안 보일까, 사소한 부분은 그런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OTT 스트리밍 업체에서 만든 영화가 영화제 개막작이 된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OTT는 큰 스크린이 아니라 작은 TV나 휴대폰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좀 그 점에 있어서 영화 전란 제작에 있어서 좀 기존 영화 제작 방식과 이 영화가 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다면 죄송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객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굳이 상업 영화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상업 영화들 보고 봐왔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영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이상 뭐 제가 큰 의미를 둔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 어쨌든 뭐 넷플릭스 작품의 어떤 영화제에 노미네이트 되거나 이제 했을 때 논란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그 논란 자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TV 화면 사이즈라서 라는 것이 과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가위손인데 제가 그때 제대하고서 그 신천에 있는 작은 영화관에서 그거를, 아니 제대가 아니라 휴가를 나와서 그 극장은 100인치 화면의 극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스크린 사이즈와 상관없이 좋은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그 어떤 상영 조건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한번 질문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가정용 TV도 지금 80인치, 100인치 넘어가게 되는 판인데 사이즈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게 일단 얘기가 질문이 될 수 있고 이제 이제 하나 여전히 이제 저희가 영화제를 찾고 영화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극장을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게 공동의 경험,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온전히 이제 그 극장 그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을 공간각적으로 공유하는 그 경험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질문인 건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관객들이 버리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만드는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이게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느냐. 그게 뭐 제임스 카메론처럼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어떤 뭐 기술적인 것을 막 극장에도 요구해서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표현의 형식을 만들 수도 있을 테고 그거는 이제 제작자들
아니 이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저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예. 네. 없으시면 그 제가 이제 기자회견 되게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배우가 여섯 분을 모시고 해본 적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배우분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일단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은 개막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토타임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씩 찍은 다음에 단체 사진까지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먼저 찍을까요? 단체만 찍으면 될까요? 네, 단체로 그러면 여기 무대 앞으로 이 공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 먼저 하겠습니다. 가운데 봐주십시오. 네, 가운데 다 찍으셨을까요? 네, 왼쪽 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다 찍으셨을까요? 네, 가운데 약간 위쪽, 네, 가운데 쪽 봐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막자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곧 개막식에서 뵙겠습니다.